안녕하세요. 사람 사랑 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네 학교 중에서 마지막 학교 카디프 대학교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프 대학교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넘어왔습니다. 카디프 대학교는 의대 파운데이션 제공하는 학교 중에서 러셀 그룹 학교로 굉장히 좀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9월에 첫 입학생을 받았습니다. 이 카디프 대학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드리면 영국에서 랭킹은 26위의 학교고요. 24개 학교가 있는 러셀 그룹의 중에 하나 학교고요. 그리고 전 세계 랭킹 154위, 200위 안에 항상 드는 학교고요. 그리고 리서치가 굉장히 강한 학교고요. 그리고 95%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있는 학교고요. 굉장히 인터내셔널로 굉장히 좀 알려져 있는 학교에서 140개국에서 방문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카디프는 웨일즈의 수도로서요. 웨일즈에서는 가장 유명한 학교로 잘 알려져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대, 치대, 약대, 외 이런 전공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학교고요. 다음 페이지에서요. 왜 카디프 메디컬 스쿨을 선택하는지. 카디프 메디컬 스쿨은 1894년에 세워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스터 허스피탈 오브 웨일스라는 영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병원 내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 카디프는 굉장히 좀 아름다워요. 그리고 카디프 대학교가 카디프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관광지로도 유명한 학교고요. 그리고 전에 김보경이라는 저희 한국 그 프로축구 선수가 카디프에서 뛰었던 적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러셀 그룹으로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티칭 레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임상 실습을 사실은 실제 병원에서 대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임상 실습에 더 나아가서 워크 익스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많은 임상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몇몇 학교에만 제공이 되는 풀 버디 디섹션 전 사람 몸 전체를 해부하는 왜 그런 학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스포츠가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또한 메디 소사이어티, 의대 관련된 소사이어티가 굉장히 다양한 소사이어티가 있고요. 의대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요.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카디프 대학교의 의대는 의대 파운데이션에서는 단 10명만 뽑고 있습니다. 단 10명. 굉장히 좀 들어가기 힘들고요. 사실은 10명을 뽑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힘들겠지만 사실은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 게 2020년 9월에 처음 오픈해서 점점 개인적으로는 영국 파운데이션을 많이 오픈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인트앤드루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클란 대학교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브라이튼 서섹스 메디컬 스쿨에서 오픈을 3년 전에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카디프 대학교에서 10명의 인터내셔널 학생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는 점점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외국 학생 수를 좀 줄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학교에서 외국 학생 수를 학생을 받기 위해서 좀 늘리고 있다는 게 영국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AS 1년차를 마치거나 IB 1년차를 마치거나 했던 학생들에게는 입학 기회를 줍니다. AS를 마쳤다는 학생은 AAB, 그리고 A레벨 2년을 마친 학생은 BBB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BBB는 수학, 화학, 생물 점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라고 하면 내신 5등급 정도, 그리고 절대 점수로 70% 이상의 수학, 화학, 생물 점수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A레벨 점수에서 AAB하고 한국의 고교 내신 5등급이 비슷한 레벨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AAB가 사실은 굉장히 좀더 높은 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유연하게 입학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IELTS 점수도 6.0을 요구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워든 요소에서 5.5, 라이팅에서 6.0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IELTS 6.0으로는 의대 파운데이션 시작하기에 저 결코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최소한 6.5, 7.0 정도 레벨을 목표로 영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이미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A레벨을 했다든지 왜 이런 학생들이 의대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점수보다 좀 더 높은 점수가 의대에 입학할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인터뷰가 없어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세렌주스 대학교, 유클란, 그리고 브라이튼 서섹스는 인터뷰가 매우 중요했는데 여기는 인터뷰를 없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인터뷰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 전에 반드시 UCAT이라는 어드미션 테스트 점수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미리 오퍼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자료를 제출하고요. 여러 가지 레슨을 제공해서 UCAT 점수를 받도록 파운데이션 전에 받도록 이렇게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절차를 알아봤고요. 다음은요. 그러면 과연 카디프 대학교 의대 1학년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에서 과연 몇 점을 받아야 할까요? 사이언스 점수, 수학, 화학생물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IELTS에서 모든 요소 7.0을 받아도 되지만 70% 이상, 스피킹에서 70%, 다른 요소에서 65%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받아야 영어 조건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인터뷰인데 인터뷰는 보세요. 9월에 시작하고 1월 정도의 인터뷰를 봐야 됩니다. 인터뷰 형식은 MMI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9월에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만 인터뷰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반드시 9월 파운데이션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인터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어 점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현실적으로 여기 입학을 한다고 해도 의대를 입학하기는 되게 쉽진 않죠. 그리고 UCAT 점수가 2500 정도, 영국 평균 정도는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9월 말까지 이 점수를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고 파운데이션 입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처음 이 과정에 소개했는데 10명을 뽑다 보니까 바로 일주일 만에 이 파운데이션 코스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당연히 입학을 다행히 입학을 한 명을 해서 지금 이번 9월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내년 9월에 입학은 이번 지금 2020년 10월에 지금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공지 제가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여전히 입학은 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든지 그리고 의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해서 입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지원해서 오퍼를 받는다라면 파운데이션 입학을 할 때까지 인터뷰 준비라든지 영어 준비라든지 사이언스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UCAT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대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파운데이션을 의대 파운데이션을 하고 입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물론 치대는 따로 10명 따로 뽑고 있습니다. 이 루트는 따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대 파운데이션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치대 파운데이션을 치대를 입학을 시켜주냐 이건 아닙니다. 치대에 입학을 하려면 의대처럼 똑같은 치대 입학 루트를 지원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입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대 파운데이션도 10명만을 받고 있고요. 10명을 100% 의대에 입학하는 걸 목표로 하고 받고 있습니다. 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론 의대를 파운데이션에서 인터뷰가 페일했다면 떨어지지만 웬만하면 은퇴 트레이닝을 해주고요. 영어 점수가 된다면 입학할 수 있는 왜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파운데이션 있어서 확실히 A레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카디프 입학하기에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약대를 입학을 할 수 있고요. 약대는 입학 기준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입학할 확률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는 라이프 사이언스가 굉장히 좀 강하고 러셀 그룹의 학교에 바이오케미스트를 갈 수 있고요. 바이오로지컬 사이언스를 갈 수 있고요. 뭐
수의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얼러지라든지 이런 전공을 갈 수 있고요.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를 갈 수 있고요.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와 바이오 메디컬 파마컬러지 외 이런 전공들은 영국에 그레듀에이트 메디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디슨이 있죠. 여기는 4년 과정으로 우리나라 의전원과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라든지 메디컬 파마콜로지를 마치고 3년을 마치고 4년 과정에 그레듀에이트 메디슨을 하고 영국 의사가 되는 그런 자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갈 수 있는 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카디프 의대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유클란 의대를 지원해 본다든지 그리고 아일랜드 NUI 골웨이 재학생을 받아준다고 했죠. 이 과정을 지원해 본다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메디슨이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의대 갈 루트는 있고요. 물론 그레듀에이트 메디슨을 위해 그 다음에 카디프가 마음에 든다면 여기에 남아서 의대를 계속 준비를 해도 되는 그런 과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일단은 파운데이션의 시작은 9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하셔야 2021년 9월에 입학을 할 수 있고요. 파운데이션 학비는 18,500파운드 정도고요. 기숙사는 6,000파운드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체 파운데이션 기숙사 학비는 3,760파운드. 여기에 식비라든지 개인적인 용돈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이 되면 4천만 원 훌쩍 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카디프 대학교 의대는 38,059파운드 정도로 다른 학교하고 좀 비슷한 왜 이런 레벨의 학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4개의 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 이 네 학교에서 100여 자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항상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처음 도입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100%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A레벨을 통해서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영국 의대 입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